키가 다른 세 사람이 담장 넘어 야구 경기를 구경 중입니다. 담장에 가려서 경기가 잘 보이지 않는데요. 발 받침으로 쓸 수 있는 상자는 세 개뿐. 이 세 개의 상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세 사람 모두에게 하나씩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키가 작은 순서대로 상자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 바로 기본소득 때문인데요. 기본소득이란 고용 여부, 구직 의사, 소득, 재산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매달 국민에게 생활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이 됐고 대한민국에까지 상륙한 기본소득 논쟁, 비디오머그가 정리했습니다. 기본소득은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책 유토피아에서도 나오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인간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에서 시작됐죠.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인간의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는 더욱 어려워졌고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쓰고 그래서 경제가 순환이 되는 인간의 노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이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치면서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코로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등 세계 곳곳에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 인간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거나 돈이 없어서 안전에 위협받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이 돈을 다 구해올 것이냐,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려면 연간 186조 원이 필요하고요. 월 50만 원을 주려면 연간 3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80조 5천억 원이니까 이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결국에는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일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를 개편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로봇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같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세금을 더 걷게 되면 큰 추가 비용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개편하면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최빈층이 역차별을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일하려는 의지를 꺾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스위스가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고 기본소득제를 시작하자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 77%가 반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2017년 핀란드에서는요, 무작위로 선발한 국민 2,000명에게 2년 동안 매달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과연 모든 인간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까요?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에 그칠까요?